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윤짜장 썰전. 공짜장 썰전이네요. 네. 17화입니다 벌써. 네. 김현민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대일 작가님. 저는 3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일입니다. 아, 그럼 난 1로 해야 되나? 13. 네. 아, 13. 네. 네. 저희가 매주 화요일 밤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 방송이 되는데, 이게 녹화 방송이 되는 그 날이 이번 주 토요일이니까, 이번 주 토요일 기준으로 하면은 총선이 이제 11일 남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4월 1일부터 예. 월요일부터는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가 인도 러시아보다도 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길다고 합니다. 아. 네. 그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왜일까요? 어쨌든 뭐 여론조사 결과가 네. 그 표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거의 네. 공정성을 위해서 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국민의 알 권리와 또 충돌되는 네. 부분도 있어서 네. 논란이 있죠. 네. 예. 여조 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서 한국 사람들 특유의 될 곳을 밀어준다 아마. 그래서 네. 아마 이제 좀 그렇게 하나 봐요. 사실 저 깜깜이 기간 동안에 그 저기 국민들한테 사기치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굳이 뭐 이렇게 감출 필요가 있는가. 여론조사기관이 선관위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한 서른 군데 되지 않나?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7곳입니다. 아, 67곳? 어마어마하죠? 예, 예. 많이 늘어났네. 어마어마하게 많지. 이 깜깜이 기간 동안에 말이죠. 지지율이 벌써 3%를 넘어서 5%, 6%, 10% 됐다. 네. 이게 개펑치는 정당도 아마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렇겠죠. 예. 정당은 전망 같은데. 예. 거기 1위 1번이? 황보승. 아, 그렇죠. 그 네. 유명한 황보승이가 1번입니다. 예. 황보승이가 가는 바람에 그 자유통일당, 네. 그 전광훈 정당이 네. 원내정당이 됐어요. 아, 그렇죠. 원내정당이 됐죠. 예. 아무튼 최근 여론조사가 너무나 많이 요동치고 있어요. 특히 대구, 부울경, 경남 지역에서. 아, 대구도? 네. 대구도? 대구, 부울경, 경남 여론조사 기관들이 발표한 걸 보면 민주당 후보들이 되게 약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저기 네. 부울경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러한데 네. 그 세상에 그 부산의 강남이라 할 수 있는 해운대갑에서 민주당 홍순원 후보가 그러게요. 그 유명한 네, 주진우 네. 법률비서관 네. 출신의 주진우를 소폭으로 앞서가는 네. 걸로 나왔어요. 지금 경남 양산시갑. 네, 그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인답니다. 이재영 후보가 44%, 국민의힘 윤영석 후보가 46%. 아, 그래요. 네. 양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네. 양산의 그 김두관 후보는 네. 뭐 앞서고 있죠, 심지어. 상당히 그러니까요. 많은 여론조사에서 네. 오차 범위 오차 안에서 11% 앞서가는 것도 있어요. 오차 범위 네. 밖에서 이기는 것도 있었네 보니까. 네, 예. 그러니까요. 대단한 거죠. 아무튼 그 경남의 최대 관심사가 낙동강 벨트라고 그렇지. 알려져 있는 곳이잖아요. 예. KBS 부산방송국 총국이 여론조사를 냈는데 부산 사하구 갑에서 민주당 최인호 후보가 국민의힘 이성곤 후보를 거의 뭐 50대 39니까 굉장히 많이 앞서고 있는 거죠. 오차범위 바뀌고 과반을 네. 넘긴 거죠. 네. 와, 대단한 그리고 거죠. 사상구는 민주당 배재정 후보가 김대식 후보를 43대 39. 뭐 일부 지는 여론조사도 네. 있어요. 네. 네. 부산 북구갑이 민주당의 전재수 후보가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를 53대 36. 서병수가 부산시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부산시장 출신이죠. 예. 게임업계에서도 욕을 먹는 서병수 시장 네. 시절에. 현재 SBS라고 부릅니다. 네. 서병수. 아, 네. 서병수.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김두관 양산을이지요. 김태호 후보를 49대 37. 둘 다 이제 경남지사 출신인데 아, 지금 이거 보면은 부산의 판세가 이러하다면은 수도권이나 충청, 호남 여기는 뭐 말할 것도 없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요. 원래 처음에 이 선거 구도가 시작됐을 때 한동훈의 얘기는 우리는 수도권 벨트에서 승부를 본다. 근데 애시당초 수도권은 지금 뭐 저쪽 한동훈 입장에서는 먼 나라 치킨 이야기 돼버렸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지금 도리어 낙동강 벨트.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충청도의 민심과 불경의 민심이 최근까지는 최근 뭐 지난 지방선거까지는 사실 저쪽 국민의힘 쪽이 압도적으로 좀 앞서가는 분위기였는데 이게 지금 충청권도 흔들리고 있고 그러게요. 낙동강 벤틀도 흔들리고 있고 그래서 네. 완전히 한동훈의 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제 한동훈의 그 발언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이야 이 친구 정말 정치가 너무 우습구나. 네. 하긴 뭐 윤석열이도 뭐 정계 입문하고 1년 만에 대통령이 됐는데 뭐 네. 세상 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치
왜 이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하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만만하게 된 거지. 뭐 마음에 안 들면 뭐 그냥 캐비넛 열면 되고. 그냥 가가지고 셀카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 뭐. 아,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뭐 우리 이제 열린공감TV, 열린공감TV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네. 뭐 저쪽 방 찍을 일이 네. 이 없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네. 이렇게 정치가 우수한 친구들한테 표를 네. 주면요. 나에게 빅뉴스로 돌아옵니다. 그러게요. 예. 자, 부산 해운대 갑이 민주당 홍순원 후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진우 후보에 비해서 43대 39. 그렇지.로 이기고 있고.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예. 첫 번째 주진우. 주진우가 누굽니까? 예. 친윤. 친윤 중에서도 찐윤. 찐윤. 예, 뭐, 그러니까 뭐, 윤핵관 호소인이 아니라 진짜 찐윤이잖아요. 그래서 윤석열한테 줄된 거 말고는 이 사람이 네. 뭐 선거에서 이길 일이 없는 네. 사람이에요. 네. 이따가 그 부분은 잠깐 얘기하기로 하고요. 네. 쭉 얘기 좀 할게요. 네. 부산 남구에서도 민주당의 박재호 후보가 국민의힘의 박수영 후보를 44대 42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따지면 부산은 거의 현재 다 앞서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사실은 그 부산 KBS와 국제신문에서 코리아 리서치를 통해서 공표한 게 네. 한국 리서치. 아, 한국 리서치. 네. 예, 한국 리서치를 통해서 공표한 게 여섯 군데를 눌렀는데 절묘하게 그 여섯 군데가 다 민주당이 앞서는 게 나온 거죠. 그게 약간 좀, 네. 좀 이렇게 격전지라고 한 대를 그렇게 의뢰를 했겠죠. 돈이 많이 네. 들어가니까. 그 이전에 또 부산 MBC 등이 또 조사한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는 곳도 있었고 지는 곳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굉장히 민주당이 치고 올라온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가 없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한 거의 5대 5. 5대 5. 네. 거의 그런 구조다. 네. 네. 알겠습니다.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최대 허용 표지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케다 씨가 너무 길었어. 네. 여기까지가 네. 서비스입니다. 네. 네. 자, 돌리겠습니다. 네. 네. 자, 김건희 씨 요즘 네.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세요. 그렇지. 선거 때 철저하게 네. 몸을 감추는 것이 네. 도움이 된다고 해서 네. 거의 지금 100일 넘었습니다. 12월 이후로 100일 넘었어요. 모습을 보이지 네. 않고 있어요. 네. 네. 김건희 씨가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네. 꼬리를 잡았습니다. 열린공감TV가? 네. 그래서 이제 조만간 그 특정 보도가 될 예정인데요. 네. 일단 오늘 김건희 입장에서 네. 반드시 꼭 이겨야 할 낙동강 벨트가 아니고 김건희 벨트. 아, 김건희 벨트. 네. 김건희 벨트. 네. 네. 김건희 벨트의 후보들을 한번 네. 하나씩 면면히 살펴보도록 기울 하겠습니다. 벨트인가? 김건희 씨한테 그 후보들 부인들이 언니 언니 하는 사람들 위주로 많이 이제 공천을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 썰이 있기도 하고요. 또 김건희 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좀 어린 후보들을 좋아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대표적인 사람이 장해찬. 네. 아, 무소속이 됐죠. 장해찬이 지금 저 국민의힘에서 공천 취소했지만 본인은 네. 나왔어요. 그게 본인 의지가 아니고 김건희 씨로 예. 하여금 무소속으로 하라라는 어떤 권유가 있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실제 그 장해찬 선거 캠프에 그 사진 셀카 올라온 거 보면 네. 나름 장해찬이 뭐 아무리 남경해찬이라 하더라도 청년이잖아요. 다 그냥 할매들이야. 네, 네. 그리고 또 뭐 대통령과의 친분을 계속해서 과시하고. 아유, 네. 아니 이쯤 되면은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게 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자꾸 대통령 팔면은 대통령실에서 장해찬 닥쳐라 이래야 되거든. 맞아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지금. 네. 그 사실이니까. 자, 김건희 벨트의 후보들 누구누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부산 해운대갑의 주진우 후보. 아까 주진우.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홍순원 후보하고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네. 43대 39. 오차범위 밖에서 약간 움직이고 있네요. 오차범위 아니죠. 아, 원이네요. 아, 네. 네.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출신인데요. 그렇죠. 나이는 47살. 네. 김건희 여사의 개인의 명예훼손 고발 사건을 대통령실이 직접 여기, 나서서 여기 수행하고 있고 재판받고 있는 거 다 네. 그 주진우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김건희 씨가 총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검사 출신들이 많은데 네. 대부분 사람들이 한동훈 아니야?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한동훈은 아닙니다. 아, 지금 한동훈은 네. 아주 진짜 네. 김건희에게 쓰레기입니다. 아~ 쓰레기도 그 음식물 쓰레기 있잖아. 아~ 처치 곤란한 음식물 쓰레기. 짬! 네. 전문용어로 짬! 짬! 짬이에요, 짬. 네.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이 거의 평생을 검사로 활동을 했거든요. 네. 잠깐 대통령실 들어가기 전에 주진우 법률사무소라고 변호사로 활동한 적이 있었고. 아, 그래요? 네. 그때 옵티머스랑 연이 돼 맞아요. 있죠. 네, 네. 네. 옵티머스. 그런데 이분 재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주진우? 네. 47살. 쭉 검사 생활만 하셨던 공직자였습니다. 그 돈봉만 따지면은 검찰총장이 네. 한 1,000만 원 되고 법무부 장관이 1,100만 원인가 맞아요. 네. 예. 재산. 따라 맞춰보세요.
뭐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면 뭐 그냥 네. 뭐 잘해야 무슨 뭐 아파트 뭐 한 채 있고 그러면 한 몇십억 정도야 네. 정상인 거죠 원래는 72억 야 예금만 현찰만 30억 아이. 주식 가치가 아니라 네, 현찰만 30억 야 현찰만 30억 어이구 어떻게 그게 뭐지 그걸 그러니까 그 좀 비밀 좀 그 비법을 좀 전수해 주세요 네. 저 이런 것 좀 혼자만 알지 말고 좀 그런데 더 놀라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원모 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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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했던 사람이죠. 예. 80년생이에요. 80년생. 네, 80년생. 그런데 이분이 민주당의 이상식 후보라고 현재 격차 출신과 붙었습니다. 커먼센스 리하고 지금 네, 붙었어요. 전국에서 검경이 충돌하는 유일한 지역구가 돼버렸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 사람의 계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무려 446억. 와이프가 부자라는 거 아니야? 네, 대통령실에서 역대 1위를 네. 하셨는데 이 와이프가 이름이 신지연이란 분이에요. 네, 신지연. 예. 누구냐? 네. 김건희 씨한테 언니 하는 사람으로 되게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아,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명한 한방병원의 이사장의 딸이죠. 네, 이따가 그 얘기를 하겠는데요. 네. 지난 2022년 나토 해외 순방 때 그래 어쩐지 지금 이름이 전용기에 태운 사람 바르셀로나. 아, 네. 네. 그때 정식 직원으로 대통령실에 채용한다라는 말이 있어갖고 좀 소문이 났던 사람이었는데 아, 남편도 채용하고 네. 부인도 채용하고 네. 이 대선 당시에 김건희 씨에 관련된 법률 자문 비서관 역할을 이원모 당시 이제 예. 행정관이 했었던 거죠. 실제 네. 그 영화대의 그 인사 그 비서관으로 지금 재직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윤핵관 호소인 그다음에 무슨 뭐 등이 있었는데 찐핵관으로 평가받던 인물 등이 이제 주진우와 이원모예요. 맞아요. 지금 네. 이야기 나오는. 그 이원모가 이번에 출마한 용인가군요. 거기서 민주당 후보가 쉽게 당선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 지난번에도 정찬민 전 시장이 네. 당선된 곳인데 그래서 아마 너는 가서 그냥 등록만 하면은 그 홍보지도 그렇게 비싼 거 하지 말고 그냥 갱지로 뭐 등사를 해서 뿌려도 될 거다 아마 그런 식으로 그랬겠죠. 가서 인사를 하고 뭐. 갱지에 등사해서 뿌려도 당선된다라는 네. 말을 제가 대통령실에서는 정봉주한테 들은 네. 겁니다. 2012년 너 출마할 때 선거운동할 필요 없어. 갱지. 야, 내 그 인간한테 속아가지고. 그리고 윤석열이 지금 용인에 두 번이 났어요. 최근에 했던 얘기는 반도체 클러스터 500조 지원. 네. 그게 이제 이원모 지역구에 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용인시에 가서. 네. 근데 뭐 말이 500조지. 그 500조도 네. 물론 뭐 그 기업이 되는 거를 본인이 되는 것처럼 생색을 내면서. 근데 그건 이원모가 지금 밀리고 있으니까 뭔가 더 이렇게 뿜뿌질을 해갖고서 그 이원모를 좀 띄우기 위한 작전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그 용인 반도체는 용인갑에 네. 해당합니다. 맞아요. 네. 예. 처인구. 예, 그렇죠. 네. 뭐 기흥구하고 네. 수지구는 상관이 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오로지 이원모를 위해 왔다라고. 오로지 이원모.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원모 씨의 처. 이분이 이제 신지연 씨인데 강남의 재생 한방병원 있잖아요. 초대 이사장의 차녀예요. 그래서 이 신지연 씨가 고액 자산가예요. 네. 그분이 이제 돈이 많습니다. 돈이 많죠. 네. 그래서 이제 재산이 무려 446억인데 네. 지금 그 처인구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업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런데 거기에 후보가 이원모, 그의 처 신지연 씨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 어디 어디기에요? 설마 삼성과 하이닉스예요? 맞습니다. 진짜로? 아,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세상에. SK 좀 아닌 척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얘네들은. 뭐 사기를 쳐도 뭐 하여튼 이런 부당한 수익을 거두더라도 아닌 척 했으면 좋겠어요. 투명하다, 투명해 네. 진짜. 아유. 거의 몇백억을 갖고 있어요. SK 네. 하이닉스 주식으로 부인이 갖고 있고 네. 장남 명의로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식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요즘 네. 어, 네. 그 저기 금융감독원이 사내 유보금.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은 이제 그 쌓아놓고 쓰질 않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세금을 매겨왔는데 앞으로 배당 많이 하면은 그 유보금에 대한 세금을 덜 걷겠다. 아유. 이것도 배당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아니, 네. 좋겠네. 아유, 또 배당도 받고. 아유, 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네. 그 사람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상상에 맡기죠. 세 번째 김건희 벨트. 네. 강승규 전 시민사회 수석. 아이고 세상에. 네. 그분 저 충남공송 예산. 그 저 양승조 전 충남지사하고 붙은 곳이에요. 붙었죠. 네. 민주당의 양승조 후보가 붙고 있는데 양승조 후보가 좀 많이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해요. 지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네. 간혹. 예. 하지만 사실 그 지역은 단 한 번도 그
제주도가 민주당에 승리한 적이 없었다라는 네. 건데 충남의 농촌 지역. 충남의 농촌 지역.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어쨌든 박빙 모드에 왔다는 것도 네.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왜?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박정희 시절부터 그러니까 좀 지지하던 강력한 지역이었어요. 그렇지. 네. 아 그래요. 그 어떻게 최현수 씨가 거기 땅이 있나요? 아니 그쪽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홍성예산 쪽은. 어. 네. 그 뭐 아산에만 있고. 아산은 많아. 아산은 많고. 들어보면 나올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바이든 날리면 관련해서 그 MBC 앞에 관제 데모를 해달라고 부탁했던 게 유명하잖아요. 관제 데모를. 장승 대통령 당시 시민사회 수석이 네. 이거 처벌감 아닙니까? 처벌감이죠. 근데 뭐 걔네들은 네. 그 신경 쓰나? 자, 네 번째는 김은혜 전 홍보수석. 아이고. 경기 성남 분당을. 네. 요즘 그 쇼츠, 김은혜 쇼츠. 분당을 위한 나의 사랑. 무조건 뭐 이거를 하는 거 보고서. 네. 아니, 김은혜 나도 청담동 네. 사모님이잖아. 네. 네. 그 사모님이 마이클 잭크스. 분당도 아니고 청담동. 청담동 사모님이 그냥 분당. 이걸 보고서 나는. 야, 성 진짜 절친하구나. 네. 열심히 살아야겠다. 네. 아, 알겠습니다. 진짜. 하여튼 뭐 저기 분당에서 날리면 스스로 아웃 아닙니까? 아, 그럼요. 예. 민주당의 김병호 후보인데 김병호 후보가 앞서는 또 이런 조사 기간 많아요. 거기서 네. 박빙인데 어쨌든 사실은 네. 어렵다고 봤는데 박빙 앞서가는 거 막 나와서 지금 또 네. 고무가 되고 있죠 지금요. 다섯 번째는 안상훈 전 사회수석. 국민의 아. 미래의 비례 후보로 16번을 받았습니다. 국민의 미래. 네. 어? 그 주 69시간 얘기를 아,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아, 아, 윤석열이 사랑을 받을만 하네. 주옥 같은 공천이에요. 진짜. 주옥 네. 같은 공천이에요. 그 다음에 네.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아, 이 사람은 알죠. 그 저기 저 최상병 네. 네, 최순상병 네. 은폐하려는 맞습니다. 그 네. 국방부 장관 관련돼서 은폐하려고 아, 했던 사람. 몇 번인가요? 아, 임종득은 어딘가요? 경북 영주 영양 봉암. 아이고, 그냥 깃발만 꽂으면 그냥 그는 그냥 여긴 무조건 이래요. 민주당도 후보가 나오긴 했는데 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냥 네. 그 그쪽 경북인데 뭐 어쩌겠어요. 자, 그다음에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후보로 21번 공천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강세원 전 법률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아, 강세원. 네. 강세원은 그 사람 딸 아니에요? 그 MB 때. 그 맞습니다. 아, 강훈. 강훈. 네. 13번이었다가 맞습니다. 무슨 뭐 아빠 찬스 얘기 듣고 네, 뒤로 네. 밀렸구나. 좀 억울하겠다. 아, 아. 그래요. 그 바른이라고 혹시 아세요? 아, 바른 알죠. 법무법인 예, 바른. 예, 거기에 공동 창업자예요. 강훈 씨가 네. 그분의 딸이죠. 이명박 아. 사건 많이 네, 그 네. 수임했고. 네, 네. 예. 아주 그 이명박 사건도 많이 했고 또 네. 거기도 옵티머스야. 아, 다 맞아. 맞아, 맞아. 옵티머스 공동체. 그래서 저희가 네. 그 옵티머스 사건을 할 때 자꾸 윤석열이 보였던 이유가 네. 다 거기에 포진되어 있는 사람들인 내, 거예요. 내가 거기 그 네. 10주 동안 내내 가서 일주일에 10시간씩 재판을 보다 보니까 거기 나온 변호인단 이름을 다 외웠어. 다 지금 이제 그냥 그 이 법조계의 어떤 커넥션을 난 다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때문에. 자, 지금 드리는 명단들은 다 김건희 벨트 사람들입니다. 김건희 벨트. 근데 예. 네. 나는 주진우가 네. 거기 해운대를 꽂은 거는 거기야말로 경북만큼이나 확실한 카드로 근데 좀 예를 들어서 어디 경북 하태경까지 끌어내리고 그렇죠. 하태경 끌어내리고 뭐 경북 시골 마을에 보내긴 좀 창피하니까 아, 네. 다 검사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 부산의 빵빵한 지역을 보낸 거 아니에요. 맞아요. 원래 네. 처음엔 수영구 가려고 했었어요. 수영구였죠. 네. 수영구였는데 거기 장해찬한테 양보하고 뭐 옆에 해운대로 가서 폼나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완전히 장해찬은 여기서 무소속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네. 주진우는 지금 그렇게 지금 약간 좀 박빙이 되면 네. 완전히 지금 그냥 그렇죠. 예, 기분 상하겠네. 네. 그리고 또 김기홍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대통령 비서실 대변인실 행정관 했던 사람이에요. 예, 인천 연수구에 나왔습니다. 오. 민주당 정인영 후보하고 붙고 있는데. 김기흥. 김기흥. 예. 네. 예. KBS 기자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와. KBS 윤리강요 위반으로 논란이 됐던 사람인데. 아, 뭐 하여튼 네. 여기다. 한 줄 그어지지 않으면은. 윤석열하고 아, 네. 일을 할 수가 없네. 네. 충성을 다하는. 네. 방미의 방송. 방미의 방송이 되기 전에 나왔지. 아, 네. 김기흥이. 아, 네. 그 다음에 또 장성민. 대통령 비서실 정책조정 기획관. 원래는 이 사람이 네. 이제 김대중 대통령 밑에. 그쵸. 그 네. 장성민 맞잖아요. 네, 그렇죠. 어, 그냥 동명이인인가 했어요. 워낙 네. 유명한 사람이잖아. 네. 이 사람도 당적이 아주 그냥 버라이어티 하죠. 네, 경기 네. 안산시 갑. 양훈석 후보랑 같이. 아. 네. 아, 그 장성민이가? 네. 아이고. 탐내 탔어, 거기는. 네. 아유. 네. 자, 네. 그리고 전희경. 아, 대통령 전희경. 비서실 정무수석실 정무일부서관. 네. 어마어마한 네. 그 논문 표절이 네. 있었던 네. 전희경. 네. 어마어마한. 의정부식 갑에 나오는데, 민주당 박지혜 후보가 붙습니다. 아, 그래요? 오. 네. 오, 그 저기 열린공감TV에서 인터뷰했던 네. 박지혜 후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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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피아바. 네. 소피아바. 지난 20대 총선 때 석사학위 논문 관련해서 표절 네. 시비가 있었던 네. 전희경 네. 시인을 네. 했었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강명구라고 있는데요. 대통령 네. 비서실 국정기획 비서관을 했던 사람인데 경북 구미시 을에 나옵니다. 아이고야. 이분은 57%. 예. 그냥 뭐 그냥 된다고 봐야죠. 우리가 이름도 모를 정도인데 네. 그쪽이면 그냥 거의 끝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 그렇죠. 관심을 갖기 비갖는 거고. 네.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 자치행정비서관을 했던 사람이고 충청북도 행정부치사를 했던 서승우. 라는 분이 계시는데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전략공천. 아, 이강일 네. 정우택 대신에. 네. 네. 이강일 아, 후보하고 아, 네. 서승우 후보하고 여론조사 최근에 한 거 보니까 50대 30. 와. 이강일 후보가 많이 앞서고 있긴 있어요. 아니 사실 이가 나는 여기 이번에 되게 드라마틱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김동아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한민수도 있고. 네. 근데 저 그중에 한 사람이 또 이강일도 꼽아요. 네. 왜냐면 노영민을 이길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 그런 말이야. 아. 그리고 노영민을 올라간다는 어떻게 털었다. 차차 정우택을 어떻게 이겼어. 근데 네. 정우택은 알아서 빠져주고. 근데 정말 뭐 알아서 그냥 뭐 정우택은 네. 또 그냥 나가 자빠지고 노영민을 이기고. 야 이강일이라는 그 이강일을 최근에 그 김경률이 저격을 했잖아요. 네. 맞아. 뭘로 저격을 했냐면 이 사람 그 갭투자 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갭투기. 네, 갭투기를 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착한 임대인. 그냥 이 하나의 상가를 쪼개서 다섯 개로 쪼개갖고서 이 사람들이 큰 상가를 못 내니까 그냥 되게 싸게 네. 다섯 개를 나눠 보여서 착한 임대인 알고 보니. 아유 김경률이가 저기 지금 저 민주당 네. 선대위에서 홍보 담당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덕분에 예. 이강희를 지금 또 이렇게 전국구로 이름을 올렸고. 네. 아유 이강희 그 김경률은 난 모르겠어요. 회계사로서 무능해서 그 서류를 볼 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선거법을 그냥 위반하고 한번 질르는 건지 난 좀 궁금해요. 이제 조국 전 장관에게 저기. 그 사모펀드 관련한 큰 네. 위기가 있다 했는데 아, 네. 그거는 다 무죄로 판결을 네. 했죠. 하나도 예. 김경률이 말한 건 단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 회계사가 아니라 해괴사다. 해괴사. 해괴사다. 해괴한 인간이다. 해괴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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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이분도 되게 재미있는 분이신데 아, 그렇게 맨날 그냥 그 김건희를 저 쫓아다니는 사람은 유명하신 분인데 대통령 비서실 총무비서관실에 선임 행정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신재경 씨라고 인천 남동구 을에 나왔어요. 네? 아이고야. 네, 민주당의 이용기 후보하고 붙었는데 이용기 후보가 46.8, 신재정 후보가 38%. 좀 어렵겠어요. 예. 그런 상황이고 또 대통령 비서실의 인사기획관실의 정무부석실 행정관을 했던 이승환이라는 후보도 서울 중량구 의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에이. 민주당 박홍근하고 붙습니다. 홍근박. 홍근당근. 네. 올림픽 정신으로 참여했군요.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는. 네. 네. 사실은 지난 지방선거 분위기는 뭐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지 그때만 하더라도. 그 서울이 다 넘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네. 예. 자 그리고 끝으로 대통령 비서실 국정기획 수석실의 행정관을 했던 조지현 씨라고요. 경북 경산시에 단수 공천됐습니다. 경산시에는 민주당이 네. 후보를 못 냈어요. 아~ 네. 그래서 그 무소속의 최경환 전 아~ 국민의힘 초이노믹스. 네, 아, 그 할복. 네, 네. 할복 최. 그 동대구역. 네. 네. 어디 올 것 같아요. 동대구역 그 발언했던 최경환이 이거 앞서요. 더 앞. 네. 진짜요? 여론조사 기준 무소속인데 더 앞서요. 야, 최경환 살아 있네. 네. 오, 야.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김건희 벨트 사람들이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네. 다 지역구에서 이긴다고 봤던 지역들이에요. 네. 네. 근데 지금 거의 다 힘들게 생겼어요. 상황 참 그들 입장에서는 되게 그지 같은 상황이네 지금. 그렇지 그렇지. 아, 예. 아 그 사람 안 나와? 네. 그 저기 그 의전비서관 있잖아요. 그 유명한. 김승희. 김승희. 아, 김승희는 안 나왔어요. 왜? 아 너무 네. 이제 무리를 일으킨 지가 얼마 안 됐구나. 원래 네. 그게 아니었으면 좀 샌드 하나 받는 건데. 나는 김승희가 나와서 원주에 출마했으면 참 좋았겠다. 원주에 만약 나온다면은 김승희의 증인이 많이 또 나올 것 네. 같아서. 자, 김승희.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특별보좌관이라고 네. 민생특보라는 이상한 걸 신설을 했어요. 임시직인 거죠? 그러니까. 예. 네. 주기환. 네. 거기 네. 주기환을 넣었어요. 예. 주기환이 여기 공천에서 광주. 잘못되니까 예. 그걸 넣어버렸거든요. 원래 이제 밑에서 수사관으로 일했던 사람인데 네. 그렇죠. 검찰 수사관. 한동훈이가 홀대를 하니까 빡쳐가지고 서로 예. 싸움이 있었죠. 한동훈하고. 네. 그래서 그냥 네. 자기 민생특보? 네. 그게 원래는 비례대표 신청을 해서 뭐 호남을 뭐 몇 명이서 올린다 뭐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그 네. 주기한을 갈아본 거죠. 조배숙과 주기한. 네. 근데 조배숙은 아예 처음에 날려버렸었고 처음에 올라온 명단이 그다음 네. 두 번째로 주기환이
24번이 돼갖고 빡쳐갖고 주기하는데 안 해!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갖고서 그때 이제 문제에 이제 뭐 그냥. 이철규와 한동훈의 뭐, 싸움 뭐 이렇게. 뭐 난리네 만에 그 사건이 네. 나왔던 거죠. 네. 주기로 한 주기환을. 그러니까. 안 주고. 왜 안 줘? 네. 주기로 했으면 줘야지 주기환한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비슷한 게 자기 식구 챙기기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없는 자리도 만들어주고. 사실은. 네. 뭐 이런 무식하고 무도한 챙겨주기는 안 되겠지만은 민주당도 이런 문화가 좀 필요해요. 조금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는 어느 아니 정도는. 그 농공 행상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거 아니잖아. 아니 그래야 이재명 측근이라는 친명도 우수수 떨어졌어. 다 네. 떨어졌어. 그래놓고는 사실은 친문재인 뭐 친이해찬 이런 분들이 친명으로 둔갑돼가지고 네. 네. 다 사천한 걸로. 아니 네. 한민수 그 사람은 네. 저 사실은 언론사 출신으로 이제 민주당으로 왔는데 실은 정세균 사람이에요. 네. 아. 정세균 사람이야. 그 이재명 대표와는 이재명 대표가 되고 나서 열심히 저 대변인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이 대표가 뭐 아끼는 면이 있었지만 네. 실은 네. 정세균 사람이야. 네. 근데 친명으로 둔갑됐어요. 예. 뭐냐 그게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그렇지. 뭐. 자,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자기 측근들 잘 챙겨주는 사람은 유명한데 한국연구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그 R&D 예산을 그렇지. 집행하고 만들어주는 그런 곳인데 여기에 상임감사에 검찰 수사관 출신들을 인사를 했었던 야, 게 수사관까지 챙겨주는구나. 네. 많이 놀랄 일은 아닌 게 검사를 그 국가보훈처 장관에 앉히고 검사를 저기 금융감독원장 뭐 관련해서 수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네. 그렇죠. 근데 아, 그러면 저기 입시 비리하면 교육부 장관 시켜도 네. 되겠네. 네. 검사 출신. 네. 근데 사실 검사는 검사잖아요. 그래도. 네. 어쨌든 사법고시 패스해서 이 검찰 엘리트즘에. 근데 네. 사실 검찰 출신의 수사관은 야, 그건 정말 의외로 꼼꼼하네. 그러니까요. 아. 그 상임 감사로 강성식 전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을 임명했어요. 아. 야, 원래 수사관들이 더 검사들의 비리를 많이 알죠. 네. 뭐 이렇게 그 특활비도 좀 이렇게 기대빠시도 좀 하는데 이렇게 네. 아니, 자꾸 일본어 가라 하네. 검찰청 사무국장 정도 하는 자리면 검찰 수사관 출신 공무원 중에서 오를 그렇지. 수 있는 최고 위치다. 그럼. 네. 네. 그런 사람을 거기다 앉혔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복두규 씨라고 아시죠? 어유 유명하죠. 이름이 복두규야? 네, 네. 복두규예요. 어. 그 사람을 대통령 비서실 인사기획권으로 네. 맞아요. 네. 오, 복두규. 복두규는 네. 그 윤석열의 집사 아닌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기 네. 진짜 금고직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렇게 복두규. 그렇게 알려졌다는 썰이 있습니다. 네, 아, 그건 기사 나왔으니까. 네, 네. 기사 나왔으니까. 그리고 아주 놀라운 사람이 있습니다. 네. 강진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응? 강진구? 이 사람이 현재 상임감사로 한국가스공사에 아니 강진구가? 강진구 현재? 전 중앙지검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아, 그 참사 아니에요? 동명이인. 강진구라는 이름이 뭐 흔하긴 하다. 네. 아, 그, 아니 그래서 사실은 그 원희룡한테 들이받고 뭐 자리 하나 받았나 했는데 나도 네. 그래서 너 안 그린다 계속 괴롭힌다? 네. 이천수랑 취재를 방해하지 말라고 이거 막 했잖아 이렇게 그래서 자리 받았나 했지 나는 아, 요즘 그 변희재 씨가 그렇게 유탐사를 빨아지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아무튼 되게 저는 요즘 이제 그 거기 가서 이렇게 계속 원희룡과 그 이천수를 따라다니면서 특히나 이제 그 몸이 둔한 우리의 그 드래곤 드래곤까지도 이렇게 떼굴떼굴 굴리는 거 보고서 정말 열심히 산다. 진짜. 저는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고 네. 이 사이 가니까 누가 그걸 올려놨더라고. 계속 누가 퍼올려요. 예, 근데 아 정말 참. 웃깁니다. 사실은 많이 웃겨요. 선거 방해 아닌가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어그로를 끈다. 이런 전문 용어가 있죠. 어그로를 끈죠. 그래서 근데 이제 나는 이제 김한배가 서남우당에 냈다가 입국컷을 당한 사건과 원희룡 앞에 가서 떼굴떼굴 구르는 이 두 사건이 이번 총선 기간 중에 저 두 뭐 이제 사실은 이제 뉴탐사도 하바리급이 돼갖고 네. 이게 제일 웃겼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뭐. 뉴탐사의 기세라면은 그 소나무당이 지금 3%를 넘어서서 어떤 이런 조사를 보더라도 소나무당은 아예 그냥 없던데. 네. 네. 그러니까 뭐 기타당 뭐 이렇게 가지고 기타당도 뭐 한 0.1 파악의 소나무당한테 간다 하더라도 1%대를 벗어나지 네.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현실인 게 김한배는 소나무당에 입국컷을 당했지만 소나무당은 여론조사에서 입국컷을 당한 거다. 네. 아, 정말 참 정말 네. 슬픈 일이죠. 예. 네.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특정 예감 말씀드렸잖아요. 2013년도 11월 달에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로 순방을 합니다. 2013년? 네. 2013년에. 예, 작년에. 네. 아, 예, 예. 프랑스에 순방을 했었어요. 네. 그때. 예. 그때 그 술 사건. 네. 동행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의사가 한 명 있습니다. 네. 그 의사가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혹시 주치입니까? 네. 주치가 그 성형외과 그러니까. 그 성형외과 원장하고 같이 순방을 했는데요. 네. 거기서 뭘 했는지 저희가 이제 특정 보도를 할 생각입니다. 혹시 거기까지만 하시고. 알았어. 나 근데 네. 딱 느낌 왔어. 성형외과 의사와 뭐 누가 등장을 하면 항상 느낌 왔었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요즘 뭘 하고 있는지도 다 알아냈어. 아, 100일 동안 잠수를 타고 있는 네. 100일 동안. 아, 그래요. 100일 기대하시기 동안. 바랍니다. 예, 100일 동안에 아. 뭐 전혀 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면은 뭐 보나마나. 보나마나. 예, 보나마나. 네. 둘, 예. 셋, 끝.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최근 여러 내부 상황으로 매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이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에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